중보는 중재하는 것이고 화해시키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중재자이고 화해자이시며 대표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중보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교회와 가족과 개인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럼 중보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보는 히브리어로 파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가의 뜻은 담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할 때도 히브리어 파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는 무언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죄악도 예수님 외에는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담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악도 담당하셨음을 선포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중보자적 사명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부르신 대로 열방을 향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